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벤츠, BMW에 이어서 한국에서 세 번째로 잘 팔린 외제차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정부가 전기차에 적극적 보조금 정책을 펼친 덕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독 한국에서만 출고가가 높아 한국 소비자가 봉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테슬라의 배를 불려준 건 아닌지 이 소비자 탐사대 황민재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자율주행 등 첨단 기능으로 국내외에서 인기인 전기차 테슬라.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는 물론이고 테슬라는 지난달 판매량이 전월 대비 1497%나 증가해 전체 수입차 브랜드 중 4위에 올라섰습니다. 테슬라의 국내 시장 주력 차종은 모델3로 판매 가격은 5,369만 원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금 800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도 있어 서울의 경우 450만 원을 보조받으면 총 보조금은 1,250만 원으로 4,119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주입하는 데 상당한 메리트를 주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델3는 얼마 전까지 미국이 $39,990, 우리 돈 약 4,900만 원, 중국이 약 5,400만 원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두 나라에서 테슬라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테슬라도 현지 가격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경우 5월 보조금 약 900만 원을 삭감하자 모델 3 가격도 약 260만 원 낮아졌고 중국도 1월 보조금 약 250만 원이 없어지자 가격은 500만 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보조금이 그대로인 한국은 판매 가격도 요지부동. 결국 미국보다 약 600만 원, 중국보다 약 4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되는 겁니다. 국내 소비자 부담이 이전보다 커진 건 아니지만 가격을 안 내린 테슬라는 국내 보조금은 고스란히 챙기는 셈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만 4천여 대를 판매했는데 이런 판매 추이라면 올해 만 대만 판매하더라도 최소 800억 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도리어 보조금이 높으면은 대한민국의 가격 정책이 다른 국가보다 낮게 해주는 게 도리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런 국내외 가격 차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본사에서 정해지는 거니까 글로벌리. 우리 정부도 테슬라가 보조금 혜택을 과하게 받는 현실을 알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 내년도에 작업을 할 때 고가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제한하는 거는 제가 먼저 검토를 하려고. 결국 국민 세금인 전기차 보조금이 외국 기업에만 불린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